문제가 많다기보다는 문제의 유형이 내한테 안 맞아. 어려워? 아니 어렵진 않은데 끝까지 내가, 어렵다고는 안 하시네요? 내가 풀기 귀찮... 아니, 어? 풀기 시... 정신 차리세요, 스님. 마이마 우리 어디가? 문제집 사라. 아니 벌써 10월인데 아직도 2학기 거 문제집을 안 샀지 뭐야? 안 사도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오늘 가서 문제집 사자잉. 엄마 맛있는 것도 사줄게. 예. 서점 도착. 도착. 우린 바로 문구점 있는 데로 가면 될 것 같아. 문구점이란다. 문제집. 문구점부터 가자. 문제집. 문구점부터 가자. 응 아니야. 여기 있다. 초등학습 맞지? 오호. 안돼. 많다. 문제집 엄청 많다. 자 라이미가 원래 보려고 했던 것들 있잖아. 어 여기 있다. 그치? 어. 이거 보려고 했었잖아. 뭐 보면 되나? 아 이게 또 막 기본이 있고 기본 응용이 있고 막 문제집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이미가 한번 떠들떠 보고 문제 본 다음에 너한테 맞는 걸 한번 찾아봐. 응. 문제 좀 너무 어렵게 안 풀잖아. 응. 기본하고 기본 응용하고 한번 보자. 기본이거든? 문제집 푸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풀면서 짜증나잖아. 그치? 교과서 내용하고 가장 비슷한 거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쉽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아니요? 적당하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아, 그러면 기본 응용 한번 볼까요? 네. 아까 기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 근데 나는 기본이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어려워? 아니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 당연히 문제집이 문제가 많지요. 문제집인데. 아,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문제의 유형이 내한테 안 맞아. 어려워? 아니 어렵진 않은데 끝까지 내가, 어렵다고는 안 하시네요? 내가 풀기 귀찮... 아니, 어? 풀기 시... 내가 풀기 좀 그런 문제집이야. 그럼 기본으로 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상위 한번 보고 싶어. 오 그렇죠. 한번 도전정신. 도전정신 한번 발휘해보는 건데. 네 천재적인 도전정식으로. 기본 보시던 분이 이제 최상위를 봅니다. 야 벌써 하이레벨. 어? 어때요? 이거는 이런 건 쉽지. 쉬워요? 이런 건 눈 감고도 풀지. 2학기 때는 최상위 한번 가나요? 아니 괜찮아요. 자 이제 연산 문제집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연산은 빅터하고 센 중에 고를까요? 네. 과연 길라임 씨는 어떤 연산 문제집을 고를까요? 돼요? 너무 많은데? 아니 문제를 보세요. 문제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 한 페이지에 39문제예요? 빅터는요? 홀리! 근데 이거는 쉬우니까 문제 많을 수 있어. 괜찮아. 어쨌든 조금 있는 거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터예요? 1학기 때 풀었던 빅터로 할 거예요? 더 적은 걸 찾아보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가 화가 나지요. 나하고 한판 빚겠다는 거야? 자 연산은 센이랑 빅터 중에 고를게요. 새로운 거 한번 풀어볼까? 어 그래. 빅터 1학기 때 풀었으니까 센 한번 풀어봐. 좋은 선택이다. 자 그러면은 연산은 센으로 갈 거고요. 문제집은 수영 리더로 가요? 응. 어, 근데 라이마, 우리 지금 너 구경할 거야? 응. 그럼 이거 문제집 사면 무거우니까 일단 응. 구경 싹 하고 이따 집에 갈 때 이거 사서 갈까? 좋은 생각이야. 응. 구경하러 갈까 이제? 그래. 보고 있어? 응. 좋아? 응. 차 귀여워. 냠냠이 그냥 이거 좀 싸듬어 주고 싶다. 재밌어? 이런 거? 응.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지? 응. 야 엄마 가질래? 뭐야? 이행운 카드를 가진 당신은 마구 먹어도 자리에 뜨게 됩니다. 어, 엄마 갖고 싶다. 검정색이 있어? 또 여기야? 응. 어.
여기 뭐 필수 코스지? 필요한 거 있으세요? 샤프를 사야 됐던 것 같은데. 샤프? 집에 샤프 몇 개 있어? 세 개. 근데 또 사야 돼? 응. 오. 왜? 좋아? 조금 좋은데? 잘 써져? 응. 야, 모기 있어. 모기. 잡았어? 잡았어? 잡은 것 같은데? 오. 어, 완전 귀여워. 어. 귀엽다, 진짜. 엄마, 나 이거 집에 있는 거야. 얘가 집에 있다고? 어. 왜? 이거 아는 동생이 나 닮았다고 쳤어. 너가 이렇게 닮았대? 이건 뭐지? 아! 귀엽다. 다 귀엽디야, 막.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진짜 인형 귀엽디야. 있잖아. 이거 인형. 어. 팔이 짧은데 이걸 여기다 끼워놔버렸어. 맞아. 뭐 하세요? 이거 너무 부드러워. 너 이거 집에 이거 있잖아, 부드러운 거. 집에 있는 거 다 아시라고요. 네. 어, 엄마 이거 카피 해봐. 이거. 가방 끼우는 거, 아, 귀여워. 어, 얘 귀여워. 수달. 해달 같은데? 수달인가? 비버 같아. 가자. 이거. 라임, 볼펜 왜 이렇게 비쌈요? 얼마지? 5,000원. 우리는 한 3,000원이나 4,000원 할 줄 알았더니 그니까 5,000원이었어. 덜덜덜덜덜덜덜. 어떻게 이제 배가 좀 고프세요? 네. 이제 먹으러 갈까요? 네. 좋아요. 엄청 어? 중요한 걸 까먹었어. 어. 아트박스를 안 갔잖아. 아, 오늘 아트박스 생략하자. 거기 가면 기본 2시간인데 시간 없어. 아, 진짜 후딱만 돌려보고 어때? 아, 아트박스 다음에 엄마 따로 갈게. 다음에 따로. 어. 타코야끼 먹을까? 그래. 응. 맛있겠어? 입맛 다시네. 배고파. 아, 많이 먹어요. 응. 아, 배를 일단 갈라야 돼. 너무 뜨거우니까. 응. 배고파서 지금 열심히 불고 있어. 아. 뜨뜨뜨뜨뜨뜨뜨뜨. 문어가 탈출했어. 문어만 쭉 뺐어? 맛있지? 맛있지, 그럼. 뜨거워? 미안. 뭐야, 강아지인 줄? 라임이 염통? 맛있게 먹어요. 네. 이거 화장지로 감싸서 먹자. 네. 짠. 짠. 아, 짠하면 안 돼. 내 거 매운 거 보자. 맛있지? 맛있다. 신나요? 자, 아까 골라놨던 선생님. 네? 책 보니까 눈 돌아가요? 네. 이거 학습 만화 장난 아니구만요.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네. 그거랑 연산. 계산하고 와, 라임아. 응? 오, 바삭한 소리.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지? 바삭하지? 응, 여기 붕어빵 맛집이네. 라임이가 원래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잖아. 여기 거 바삭해. 응. 아,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도 되지? 응. 가자.